안녕하세요. S하우징 한사화 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개동 5개층 6세대로 이루어진 오늘의 집은 2룸과 3룸, 거기에 4룸과 복층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한 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테라스도 준비되어 있는 복층 세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집 입지도 살펴보면 문학경기장역이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인천지하철 1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위치이고요. 문학경기장도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제2경인고속도로도 정말 가까운 곳에 있어서 타지역으로 이동하시기에도 아주 좋고요. 우리 집에서 버스를 타시면은 10분 거리에 백화점과 터미널 그리고 아울렛과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아주 편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이 가득한 오늘의 집 주차도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 집 바로 앞에 공용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어서 여유롭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서둘러 전실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오늘의 집은 단독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우리 집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전실을 살펴볼게요. 자, 전실도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고요. 아주 반듯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한쪽에는 단차 시공도 되어 있고요. 자, 이쪽 벽면부터 살펴보면 여기 벽면 전체가 모두 신발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상부장, 하부장 나뉘어져 있고요. 총 8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오픈 수납장 설치되어 있고 하단부는 띄움 시공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 벽면은 깔끔하게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일괄 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 중문은 투명한 유리가 설치된 3면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내부로 들어오면 전실 바로 앞에 욕실이 있어요. 욕실 먼저 볼게요. 욕실이 굉장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가 상당히 깊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바깥쪽은 세면 공간이죠. 변기와 반달이 세면돼 있고요. 그 위에는 선반형 슬라이딩 거울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공간을 분리해주는 파티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샤워 공간이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샤워를 할 수가 있고요. 벽면에는 슬라이드 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편하게 샤워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욕실을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방을 볼게요. 자, 첫 번째 방은 안방인데요. 면적이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창문이 양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다양한 시간대에 밝은 채광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대형 사이즈의 침대를 놓고서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 놓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여기 맞은편을 보면은 별도의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드레스룸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붙박이장 또는 다양한 시스템 장 같은 거 설치하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사계절 옷이나 이불들 함께 보관하기도 충분한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서브 욕실도 있습니다. 서브 욕실도 면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공간 분리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바깥쪽에는 또 세면 공간으로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메인 욕실과 마찬가지로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위에는 거울과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공간 분리해주는 파티션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슬라이드 바와 샤워기 있고요. 그리고 벽면에 욕실 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 안방이 정말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거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집 남향답게 밝은 채광을 느낄 수 있는 거실인데요. 면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바닥은 전체적으로 광폭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벽면과 천장은 깔끔하게 화이트톤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여기 한쪽 벽면은 TV홀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정말 입체감 있게 아주 멋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콘센트 있고요. 저쪽 한쪽에는 월패드와 스위치,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조명도 정말 다채로운데요. 가운데 메인등 있고요. 그리고 간접등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쪽에는 직부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천장도 보면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한쪽에 소파홀로 이용을 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TV를 설치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널찍하고 깔끔한 거실이고요. 거실 바로 옆에는 또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도 굉장히 널찍하고요.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닥은 거실과는 조금 차별화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쪽에 창문이 있는데요. 거실과 같은 방향이어서 남향이죠. 밝은 채광 느끼기 아주 좋고요. 자녀분들 침실로 이용하기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방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주방을 볼게요. 자, 주방을 보면 면적이 굉장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싱크대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조리대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의 수납 공간도 정말 넉넉해서 주방용품 수납하시는 데는 전혀 걱정이 없고요. 가운데 환기창도 있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매립형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자, 위에 매립등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여기 맞은편에는 계단 밑에 여유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수납장도 설치해서 다양한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들 함께 비치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방 옆에는 세 번째 방도 있는데요. 자, 세 번째 방도 굉장히 반듯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양창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뭐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하게 아주 밝은 채광 느끼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양창형 구조이다 보니까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개방감이 정말 우수합니다. 워낙에 면적이 좋다 보니까 다양한 가구들을 함께 비치하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녀분들의 침실로 이용하기도 좋고, 그 외에 다양한 공부방이나 서재로 이용을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쪽에는 다용도실도 있는데요. 자, 다용도실은 반듯한 구조는 아니지만 면적은 뭐 세탁기와 건조기 함께 놓고 세탁실로 이용하기에는 아주 좋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수전도 세 군데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자리에다 세탁기 놓기도 아주 좋고요. 여기 한쪽에는 1등급 가스 보일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의 집 1층은 모두 살펴봤고요. 바로 위로 올라가서 자 이어서 복층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복층으로 올라왔는데요. 복층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넓은 면적과 높은 층고인 것 같아요. 제가 키가 190cm인데요. 야, 제가 서 있는데도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면적이 넓다 보니까 평소에 안 쓰시는 짐들은 뭐 한쪽에 보관하기도 좋고요. 아니면 가구들이나 침대를 놓고 침실처럼 이용을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집 복층은 볼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저기 뒤쪽에 보면은 테라스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테라스도 바로 한번 나가서 살펴볼게요. 자, 테라스는 정말 와 너무 넓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막힘이 전혀 없어요.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커피 한잔 드시면서 우리 동네 구경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바람을 쐬기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테라스인데요. 여기서 빨래들 자연건조하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의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